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시간, 똑같은 경험담에 한마디 더 거들게 되는 시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김미려, 조현민의 공감 레시피. 네, 김미려, 조현민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네요. 네. 네. 비가 오네요. 이게 우연도 아닌 거고, 네.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진짜 있을지도 몰라요. 그 요일별로, 네. 그, 우리나라의 그 눈이나 비가 오는, 뭐, 강우량이나 뭐, 그렇죠. 강설량, 이렇게 보면은, 네. 수요일이 가장 많지 않을지. 그렇죠. 그런 건 없나?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또 들어가네. 제트기류로 인해서 삼한사온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삼한, 삼일은 차갑고, 어? 사온. 사온은 따뜻한 거잖아요, 그죠? 온자가 그온자 그렇죠. 거죠? 그게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 간격이란 말이에요. 기후가 매번 이제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비슷해지는. 인간이 정해놓은 일주일이라는 단위에 날씨가 맞춰주는 거군요. 어쩔 수,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매번 수요일마다 말도 이렇게 안 되는 약간 얘기네요. 말도 우중충한 안 돼요. 게 아닌가. 저기요. 말도 예.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요? 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비 오는 거랑. 오는데 그,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네. 그 김미려 씨가 머리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파마를 하고 오늘 뭐 비 올 줄도 몰랐고 이제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저는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네. 우연찮게 했는데 네. 비가 때마침 와주더라고요. 아, 파마 나는 비 오면은 잘 안 돼요. 아,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이제 워낙에 좀. 좋아져서 상관은 없는데 그냥 느낌상 그렇지 원래 괜히 풀리는 느낌이고 뭐가요? 뭐가 풀려요? 아니, 머리가 정신 풀리는 느낌이고 좀 기분도 좀 그래요. 머리 씻겨내는데 우산 쓰고 다니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미려 씨가 들어오시자마자 네? 아 오늘은 헤드폰 못 쓰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네. 네. 귀뻔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네. 말하기 전에 먼저 남자분들께서 먼저 머리 했네?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배고프냐가 먼저 나왔으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괜히 죄송해지네요. 네.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공감 의견을 들어보는 공감 레시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오늘 키워드 주제는 가족입니다. 네. 패밀리. 네, 내 가족이지만 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댓글을 받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은 어때요? 가족들한테 뭐 섭섭해서 섭섭함을 느껴서 싸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내 편 들어줘서 좀 고마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편 들었던 기억은 뭐 그다지 없는데 네. 진짜 제일 서운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건 진짜로 처음으로 서운했던 건데 네. 제가 백일휴가 나왔을 때였어요. 네. 백일휴가 나왔을 때였는데 그때 뭐 휴가를 나가나 말아나 그때 무슨 육군의 훈련이 있었어요. 네. 그래 뭐 그 언론에서 나오는 뭐 을지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아, 그 훈련이 있었는데 그 백일휴가가 잘린다 안 잘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연찮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은 제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집을 비우시고 설악산으로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네. 제가 백일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백일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아. 못 들어갔어, 진짜. 집에를? 아, 집에 못 열쇠가 없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밖에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 물가가 좀 비쌉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전투복 입고, 집 앞에서 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렸던. 그래서 동생이 학교 끝나고 와서 저를 문 열어줬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좀 서운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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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그렇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미려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네. 그 시립합창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반대를 했었고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공부나 하지 뭘 그런 걸 하냐.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노래 부르는 게. 근데 결국에는 하게 됐어요. 아. 제 스스로 해서. 근데 연습하고 정말 가족들에게 보여줘야겠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드디어 했어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정기 공연? 연주회라 그러나 그것도 연주는 아닌데 이게 뭐라 합창단이라면서요. 아무튼 그 공연 합창제 같은 거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어. 너무 슬펐어 그때 진짜. 바쁘셨던 게 아닐까요? 안 바빴더라고요. 어. 끝나고 뭐 꽃도 지금, 받고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눈물 나오라. 그 안에 많은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상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사정이 안에. 있었겠죠. 그럼 지금 눈물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다시 또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울면 파마 풀려요. 아 맞다. 그런 얘기 좀 하시고요. 어, 네. 눈 커졌다. 자, 그 저는 말이죠. 네. 그 네. 어때요? 저희 그 가족들이 다 성격이 다르세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다 다르다. 형 누나 저 다 성격이 달라서. 왜 때리세요? 왜 때리세요? 가족이, 아니 그냥 가족이 다 다르다고. 예, 네. 다 다르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희 형님이랑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누님이랑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저희 제가 제일 성격이 좀 괴팍한 성격이라서 저는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네 명이랑 나머지 네 명이랑.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형님이 저한테 형님 좀 능글맞게 능청스럽게 저를 좀 이렇게 놀리시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에 열받아가지고 또 싸우시면 발끈해고 누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야 뭐 그러지 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게 고맙고 반대로 누님은 저랑 좀 비슷하세요. 버럭하는 그런 성격이시라서 둘이 버럭버럭하다가 버럭된단 말이죠. 네, 그럼 형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능청스럽게 아~ 또 말려주시고 굉장히 좀 동시에 느꼈죠. 어떤 네. 서운함과 고마움을 그 진짜. 상대는 매일 바뀌면서 잘 어우러지는 그래, 하루하루 그냥 티격태격 재밌게 사셨겠네요. 되게 다이나믹하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제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뭐 이런 비슷한 경험담이 있다든지 뭐 의견 주시고 싶으시면은 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67 또는 별사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 키워드 주제 가족인데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네. 이따가 내 가족밖에 주시고요.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주제는 내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다. 그 이따가 말하면 되지 왜 미리 말을 해. 아니 나중에 이번에 급하셔갖고 내 가족 좋던데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야, 진행을 현명하시네요. 해야 되는데 야. 나중에 보내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말 더듬지? 이게 갑자기 터났어. 그래요. 내 가족이지만 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네. 관련된 사연 하나씩 읽어보죠. 나를 네. 몰라준다 나를. 모모타로님 저희 엄마는요 최근에 홈쇼핑에서 콜라겐 파우더라는 걸 주문했거든요. 그 파우더를 요리나 차, 커피에 넣어 마시면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했었는데요. 얼마 후 엄마가 화장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콜라겐을 먹어서 그런지 피부가 반들반들해진 것 같네. 그래서 제가 어머 정말? 엄마 나는 피부가 거칠어진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그 콜라겐이 맞나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넌 당연히 안 좋지. 그거 나만 먹고 있었어. 넌 젊으니까 아직 피부 좋잖아 이러시는 거 있죠. 가족들 건강 때문에 샀다고 하시고는 혼자만 드시다니 너무 아쉽다.